저는 세미스윗 초콜릿 칩을 사용했는데요. 세미스윗이 아니더라도 다크도 괜찮고 밀크도 괜찮고 초콜릿은 마이크로웨이브에 녹여줍니다. 옆에 놔두고요. 실온 버터입니다. 실온 버터 먼저 좀 으깨어주다가 설탕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. 잘 섞였으면 달걀 노른자 하나 넣어줍니다. 노른자가 섞였으면 처음에 녹여두었던 초콜릿을 넣습니다. 초콜릿하고 반죽이 잘 섞었으면은요, 아몬드 가루 넣어줄 거예요. 크죠? 큰거 하나. 코스코에서 하나 사다 놓고 먹고 있습니다. 이거 넣겠습니다. 자, 한 덩어리로 뭉쳐졌죠? 이거 랩으로 꽁꽁 싸볼게요. 어떻게 싸느냐? 아까 반죽할 때 계란 노른자 넣었잖아요. 그거 하고 남은 흰자 조금만 풀어주고요. 땀을 좀 뿌려주고 냉동실에서 꺼낸 반죽. 이게 아몬드 가루만 됐기 때문에 빨리 굳진 않는 것 같아요. 밀가루로 한 것보다. 그리고 아까 흰자를 좀 풀어줬었죠? 흰자를 좀 묻혀주면 설탕이 잘 묻어요. 그래서 흰자를 한번 가뿐하게 해주고 설탕 잘 묻으라고. 설탕을 묻혀주는 거죠. 여기 보면 밑에 찌그러진 부분이 있는데, 이게 내 마음인가? 자. 밀가루 없이 아몬드 가루로만 되어 있는데요. 이 식감 궁금하죠? 궁금하면 만들어 드셔야지. 농담. 어우, 설탕. 너무 밀가루? 모두 아몬드. 약간 살포시스러워요. 그래서 얘를 좀 식힌 다음에 먹으면 더 맛있을 거예요. 지금은 말랑하는 거죠? 말랑한 식감인데 조금 식으면 절대 딱딱해지지는 않아요. 이쁘죠? 제가 끝에 있는 그 꼬투머리 있잖아요. 그거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. 안 꼬져. 아몬드의 고소함. 그 초콜릿 30g밖에 안 녹였지만 그 약간 짙은 맛? 멋진 맛. 무슨 맛? 멋진 맛. 얘는 밀가루가 아니고 아몬드가게 가루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거예요. 부드럽지만 맛있어요. 고소해요. 오늘도 멋짐. 이거 뭐 선물로 드려야겠는데요?